사람마다 다 틀려. 왜냐면 같이 3팁을 주더라도 내가 큐를 어느 정도 비트냐 아니면 뻗어가느냐 네. 그 힘 전달력에서 조금씩 변화가 오는데 네. 자 한번 쳐보자. 3팁 연습은 처음 해봐. Welcome to Welcome. 구독! 좋아요! 알림 설정까지!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 3팁의 이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기 위한 직진으로 여기를 3팁을 주고 쳐봐봐. 그러면 저 공 두 개가 맞아야 돼. 자, 이거 뭐야? 좀 덜 갔어요. 덜 갔지? 네. 그러면은 3팁이 덜 들어갔다는 소리야. 3팁 연습은 처음 해봐요. 그냥 2. 그렇지. 오. 이것도 왜 중요하냐면은 네. 3팁 이 연습을 하지 않잖아. 그러면은 모든 배치에서 바깥 돌리기가 상당히 그런 게 많거든. 네. 한계각 이런 거. 뭐 예를 들어서 이러고 있다. 이제 이거는 얇게도 따야 되지만은 회전을 살려서 가야 되는. 그렇지. 네.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회전을 3팁을 주고 연습이 안 돼 있잖아. 네. 그러면은 불안하니까 이 3팁이 아니고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. 네. 이제 그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무조건 짧게 빠질 수밖에 없거든. 네네. 그래서 항상 남자 선수들 보면은 항상 이 3분의 연습을 주잖아. 네. 그러면은 다음에 혹시 봐봐. 네. 이거 연습 다 해. 이거. 3팁. 3팁으로 이 테이블에 내가 3팁으로 여기를 쳤을 때 어떤 반응이 오는가. 이 연습이 다 돼 있거든. 네. 근데 그걸 왜 하냐? 이 테이블의 지금 상태를 내가 점검하는 거야. 아. 3팁으로 여기 가운데 포인트 한번 밀어봐봐. 자,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. 코너에서. 네. 자, 한번 가보자. 자, 여기 떨어졌잖아? 네. 우리가 이제 이 생각하는 뱅크샷이 시스템보다는 그냥 뭐랄까 내 회전에 의한 득점이야. 네. 자, 내 공이 여기 있다. 예를 들어서. 그럼 지금 쓰리뱅크, 하얀 공이면 쓰리뱅크 쳐야 되잖아. 네. 근데 이쪽으로는 안 나오잖아. 그렇죠. 그렇다고 내가 당점을 잡아서 빼고 공격하기에도 좀 난감하고. 그렇죠. 자, 여기 떨어지면 되잖아. 네. 그러면은 동영이는 지금 이 센터에다 쳤을 때 내 공 어디냐? 열이 왔어. 네. 그럼 어떻게 돼? 자, 여기 떨어졌잖아? 네. 조금 앞에 치면 돼. 여기서 좀만 빼주면 되잖아. 네. 이게 뭐냐면 도경이 너의 3팁의 각도야. 네. 사람마다 다 틀려. 왜냐면 같이 3팁을 주더라도 내가 큐를 어느 정도 비트냐 아니면 뻗어가느냐 네. 그 힘 전달력에서 조금씩 변화가 오는데 네. 자 한번 쳐보자. 지금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보다는 내 회전을 내가 알고 치는 거야. 내 회전을 내가 알고 치는 거야. 어? 자 지금 길어졌잖아. 네. 원인이 뭐야? 아까하고 틀린 게 뭐야? 덜 스피드. 이번에는 그냥 쑥 던져놨잖아. 아까는 어땠어? 쭉. 네. 그렇지. 그 차이야. 아. 이게 항상 일률 똑같아야 돼. 네. 이걸 내가 뭐 조금 더 이쁘게 쳐본다? 그건 안 돼. 네. 그리고 공이 여기 있든 어디 있든 간에 네. 내 큐 끝이 여기에 걸려야 돼. 아. 이게 이렇게 있으면 내 큐 끝이 이렇게 걸려야 돼. 네. 이런 거 있어. 그래서 이 해설하면서 당점이 8시냐, 9시냐, 10시냐, 7시냐 막 그러잖아. 아까쯤에 처음 칠 때는 내가 볼 때 처음 칠 때는 대략 한 7시 반이었어. 네. 근데 지금 칠 때는 뭐였냐? 8시 반이요. 8시 반. 그렇지. 그럼 뭐냐면 7시 반은 공이 이렇게 깎여 들어가. 네. 그러니까 더 회전력이 더 전달이 잘 돼. 네. 근데 8시 반은 뭐야? 이렇게 돌아. 네. 그러니까 어째? 퍼져오지. 네.
당점이 잘못되다는 거지. 아, 더 밑으로 내려야 돼. 그렇지. 그렇지. 자, 이런 게 뭐냐면은 항상 일률적으로 자 봐봐. 이거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냐면은 네. 아까는 아무 테이블에 내공 하나 가지고 밀었잖아. 네. 근데 이번엔 이걸 맞춰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으니까 뭐냐면 큐에 힘이 들어가는 거야. 네. 몇 번을 쳤잖아. 네. 근데 지금 다 틀려. 네. 이 3팁은 내가 확실하게 정해놓고 가야 돼. 네. 이게 뭐냐면 7시 반이면 항상 7시 반으로 가야 되고 항상 8시로 가려면 항상 8시로 가야 되고 네. 자, 내 기준에서 한번 쳐볼게. 오. 오. 정확한데요? 야, 왜 그러냐면 나는 이 3팁에 대한 기준이 좀 있다는 거지, 이제. 네. 예. 근데 이제 너는 지금 뭐냐면은 여기인 것 같기도 하고 저긴 것 같기도 하고 슬로우로 네. 쳐볼까? 아니면 세게 밀어볼까? 먼저 머릿속이 지금 복잡해. 네. 그래서 지금 이거를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. 나중에라도 계속 이 3팁에 대한 연습을 해보라, 이 말이야. 그러면은 이 단장단으로 보내는 이 3뱅크가 시합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. 도경이 너의 3팁은 여기가 자리야. 내가 봤을 때, 진단을 했을 때. 네. 다시 쳐봐, 여기 쳐봐. 자, 내 공은 코너에서 출발. 그래. 이게 뭐냐면은, 내 거를 내가 알아야 돼. 네. 근데 지금, 동현이 너는 여긴지, 여긴지. 지금 헷갈리는 거잖아. 네. 이게 항상 똑같은 일괄적인 스트로크, 강점. 네. 예를 들어서 봐봐. 왜 이 기본기가 중요하냐면은 자 코너에다 한번 쳐봐봐. 저기 코너. 네. 자 이게 바로 내 3팁의 회전력의 전달이야. 네. 이게 항상 내가 주고자 하는 회전을 가지고 한계각을 만들어낼 때 네. 항상 일괄적으로 당점이 들어가야 돼. 네. 그리고 똑같은 스트로크로. 네. 어쩔 때는 투, 어쩔 때는 쭉. 네. 그거보다는 한계각은 항상 조금 더. 이건 그게 한 포지션이 아니잖아. 네. 득점 위주란 말이야. 네. 그렇지. 이 3팁은 5에서 10을 더 각을 더 키울 수 있는 한계각을 만들 수 있는 비법이거든. 네. 자, 그래서 도경이의 이 하이런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한번 이번 시간에는 한번 가져볼 생각인데요. 가장 우리들이 이 쓰리쿠션 선수들이 생각할 때 가장 편하다는 바깥 돌리기. 네. Welcome to Welcome.